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악재도 있었지만요. 여기에 더불어서 장전에 발표된 구인구직 지표가 사실상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외신 측에서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클레이 측에서는 지금 장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유동성의 힘으로 강세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다큐사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만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는데요. 다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6년 연속 40%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4분기에는 30%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6년간의 성장을 뒤로하고 성장이 조금은 지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가 나오면서 주가가 40%가 넘게 빠졌습니다. 42%가 넘게 빠지면서 13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투싱인데요. 중국의 디디투싱이 결국에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디디투싱 같은 경우는 올해 IPO를 시행을 했는데 현재 주가가 공시 가격의 절반 수준에도 현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22%가 넘게 빠졌고 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CNBC에서는 한 반도체 분석가 애널리스트가 출연을 해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2022년 3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현재 8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는 완전한 혁신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4%가 넘게 빠졌고 30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인데요. 최근에 펠로톤은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으면서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는 70%가 넘게 빠졌고 한달새 주가가 35%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이체 방크 측에서 이 펠로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70% 넘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펠로톤의 기구들이 다시 한번 피트니스로 들어가고 있고 운영 회복에 추진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2%가 넘게 빠졌고 4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인데요. 매드부시 측에서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13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IPO를 한지 25일이 지났기 때문에 각 애널리스트들이 현재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대부시 측에서는 리비안의 주가가 25%의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굉장히 충실한 회사이고 전기 픽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인데 전략적으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5%가 넘게 빠졌고요. 10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지금 11월에 그 고용 관련된 보고서들의 고용 둔화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고 1.92%의 급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3대 지수 모두 일단 하락 파동 가운데서 2차 하락 파동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미국 증시는 이제 확연하게 조정장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은 금 가격이 특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은 미국의 고용 부진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1.2% 급등한 상황이고 현재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증시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이번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임스 블러드 샌드리스 총재가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발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그 연준은 또 테이퍼링뿐만이 아니라 조기 금리 인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파월 의장의 연임이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앞으로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강화가 이어지면서 향후 증시에 대한 하락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헝다 그룹 같은 경우가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디폴트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둥성 지방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디폴트 위기가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헝다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중국 관련돼서 부동산 관련 파동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설 장비나 자재 같은 관련주들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지금 현재 그 마진 레이트, 마진에 대한 데트, 그래서 신용 증거금이라 그러죠. 신용 증거금에 대한 그 규모가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즉 미국 내에서도 이 신용과 미술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마진콜 위기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경고된다는 것이 블룸버그에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앞으로 신용 물량은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반대 매매가 계속 속출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